오케이, 복합 2의 2 먼저 등장하게 될 단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핑크. 그렇죠. 그래서 블루. P-I-N-K. 오케이, 그 다음 그레이. G-R-A-Y. 오케이, 그 다음 Purple. P-L-E. 그렇죠. 그 다음 Orange. O-R-A-N-G-E. 그렇죠. 그 다음 Brown. P-R-O-W-N. 오, 오늘 웬일 목소리 커. 그 다음에 얘를 is죠, is. 그러니까 뭐냐? 비동사의 비동사. 비동사 중에서 뭐 종류는 am, is, are가 있고 이 책에는 주로 좀 이따 나오게 될, 아 여긴 안 나오는구나. it이랑 계속 쓰이기 때문에 it, is가 주로 쓰입니다. 계속해서 white. white. w-h-a-i-t-e. 오케이, 그래서 yellow. yellow. E-L-L-O-W. 오케이, 그래서 스펠링 모두 맞았고요. 보아하니까 복화에서 복화2에서는 색깔을 모두 다 우리가 익혀보자 라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것들 pink, blue, gray, purple, orange, brown. 안녕하세요. white, yellow 전부 다 무슨 씨예요? 이름 씨도 되고 이름 뭐죠? 분홍색 드레스죠. 그래서 이름 씨도 되고 어떤 씨도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문장할 때 색깔을 묻고 답하는 것도 같이 배울 거예요. 되게 문장은 단순한데 단순하기 때문에 선생님 거기에 추가적으로 뭔가 더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It is yellow. 그렇죠. It is yellow.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냐? 우리말로 뭐라고 물으면 돼요? 그것은 이렇게 물으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영어로 이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요? Okay,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꽃? 무슨 꽃? What flower? 무슨 동물? What animal? 그쵸, 무슨 책? What book? 이렇게 하죠? 그러면 무슨 색은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겠고? What color? 그쵸, what color 한 다음에 얘를 묻는 말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무슨 색인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color? Is it? 이라고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it? 그것은 무슨 책이니? What book is it? 그것은 무슨 음식이니? What is it? 그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안 들려. It is blue. It is blue. 오케이. 계속해서 It is pink. It is pink.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요? What color is it? 그렇죠. What color is it? It is pink. 오케이. 그 다음? It is brown. It is brown. What color is it? It is brown. It is orange. It is orange. It is orange. It is gray. What color is it? It is gray. It is gray. It is purple. It is purple. It is white. It is white. 그렇죠. It is white. 그래서 오늘은 색깔에 대한 것들 쭉 익혀보았습니다. 말하기 쓰기 모두 100점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있습니다.